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수성구 두산동으로 나왔습니다. 지도로 잠시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에서 함벌럭 앞에 무항로 대로변이 위치하고 있고요. 대로변 건너편에는 수성구에서도 가장 핫한 수성못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성못은 대구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에게 힐링 장소이기도 하죠. 수성못에서 가까운 곳에 오늘 건물 자리 잡고 있고요. 오늘 건물에서 수성못역까지는 약 400m 거리로 도보 3분에서 4분이면 충분한 곳에 지상철 3호선 역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서 서쪽편으로는 대구의 먹거리로 가장 유명한 드랑길도 인접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상가주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88 코너를 접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2018년 8월 사용 승인이 난 건물로 수차례 매매될 뻔한 적이 있었지만 매도인 분께서 세금 문제로 인해 매매를 보류를 하셨다가 다시 내놓은 물건입니다. 오늘 건물 88 코너를 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수성구에 8m 도로 접한 땅 구하기가 많이 어렵고 있다고 해도 평당 가격이 1,500만원부터 출발이라 2만원 위치에 사지도 못할 뿐더러 현재 수성구는 4m 접하고 있는 땅이 평당 단가가 1,500만원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지금 시세에 비해서는 괜찮은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8 코너를 접하고 있고 좋은 위치에 상가가 두 가구가 들어가 있는 자체가 건물의 희소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수성구 주차 대수가 1대1이라 가구 수를 많이 넣고 싶어도 못 넣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성구는 현재 1조권을 받지 않는 북도로를 접하고 있는 땅들도 주차 때문에 설계 도면이 잘 나오지 않고 억지로 설계 도면을 그린다고 해도 수익이 마이너스 수익률이라 신축이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혹여 신축이 되어 있는 집들은 현재 이 집과 같이 70평대라고 한다면 매매 금액이 최소 30억으로 책정이 되기에 오늘 건물 가격이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부동산은 과거가 가장 저렴했고 미래가 가장 비싸다. 그리고 부동산 매수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라는 글귀와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나 대신 일을 해주는 부동산을 가져라. 돈이 일을 하게 하라 라는 글귀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두 글귀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손님 중에 5년 전에 매수하시려다가 못하시고 지금까지 보고 계시는 분, 현재는 부동산 매매가격이 그때하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올라 있어서 더 못 사고 계십니다. 반대로 그때 매수를 하신 분은 지금 주인 세대에 거주하면서 수익 보며 말 그대로 자는 동안에도 수익을 보고 계신다며 흐뭇해하는 표정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본 건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물 외벽 자재로는 하단부 대리석을 사용하셨고 중간중간에는 노출 콘크리트와 파벽돌을 적절히 사용하여 건물 자체가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자, 코너 건물인 만큼 양면으로 똑같이 시공을 하셔서 어느 쪽으로 건물을 보더라도 건물의 시인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징크 판넬 포인트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3면 전체 외장재 신경 쓰신 게 눈으로 나타나고요. 1층에는 상가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가 하나는 옷가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쿠킹클라스라는 상가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가 두 개로 건물의 가치를 더욱 올려주고 있습니다. 건물 구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물 1층에는 상가 두 가구와 주차장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원룸 한 가구와 투룸 세 가구, 3층 역시 원룸 한 가구와 투룸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4층은 주인세대 단독으로 복층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8m 코너를 접하고 있고요. 건물 좌측으로 보시면은 주차 4대 이용이 가능하고요. 자, 건물 전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우측으로 또 4대 총 8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건물 주차장 바닥 보시면은 스탬프 공법으로 이제 오랫동안 변화 없이 유지할 수 있게끔 이제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주차 층고에는 보시면은 텍스로 시공이 되어 있고, 자, 주차장 층고 쪽에 또 에어컨 실외기가 매립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주차장은 총 8대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고 코너 건물이다 보니까 그 외에도 주차 공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주차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실내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우측으로 보시면 이제 CCTV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복도 마감재는 롱브릭 타일을 사용하셔서 건물 더 고급스럽게 보여집니다. 롱브릭 타일은
현재도 많이 쓰고 있고 막 타일처럼 깨짐 현상이 없기 때문에 하자 보수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되는 마감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핸드레일은 이제 단조 제품으로 오랫동안 이제 변함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튼튼한 제품 사용을 잘 해놓으셨고요. 자, 2층입니다. 자, 2층은 이제 원룸 한 가구 그리고 투룸 세 가구 총 네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3층도 동일합니다. 2층과 동일하게 이제 원룸 한 가구와 투룸 세 가구 총 네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바로 이제 맞은편을 보시면은 3층에서 이제 반 계단 올라가시면 주인 세대가 현관문에 위치해 있고요. 복도 쪽으로 이제 현관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주인 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 계단은 주인 세대 현관으로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현재 임대가 완료되어 세입자분이 거주하고 있지만 주인 세대는 즉시 명도가 가능하다고 하니 주인 세대 거주하실 분도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현재 매도인 분이 이 건물과 같은 시점에 건축한 물건이 있는데 영상 상단부에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 주인 세대와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위에 영상 보시면 오늘 건물 분위기라든지 구조를 대충 짐작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오늘 건물 상세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상가 두 가구, 원룸 두 가구, 투룸 여섯 가구, 주인 세대 하나로 총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57제곱미터, 9단위로 77.6평, 건물 연면적 489제곱미터, 9단위로 148평, 사용승인 2018년 8월 23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23억, 용자 5억, 보증금 6억 9천만원에 인수가 11억 1천만원, 월수입 371만원에 은행이자 134만원, 은행 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237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원투룸도 사이즈가 이제 모두 좋은 편이라서 세입자 선호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건물 매수하신다면 운영하시면서 공실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주변으로 8m를 접하고 있는 매물은 잘 없습니다. 하물며 본 건물은 88 코너 건물임에도 대지 면적도 넓죠. 앞으로 이 주변으로 88 코너를 접하고 있는 건물은 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시 신축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매 금액이 상상 이상으로 높게 책정이 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재차 강조드리지만 두산동에서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가구 구성으로 나올 물건은 앞으로는 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